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습관 매일 이것의 오르기입니다. 혹시 네. 뭔지 아시겠어요? 오! 아, 매일 오르기요? 아, 알죠. 매일 가까운 산에 올라가기 아닐까요? 왜냐면 이게 걷는 게 우리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예.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집 근처 낮은 산에 자주 올라가서 네. 항상 이렇게 오르기를 하거든요. 네. 다녀오면요 땀도 나고 이걸 매일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것 같아요. 네. 이겁니다. 체중계요? 네,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 보는 겁니다. 그런데 제 기억에는 그동안 선생님들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체중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체중계를 멀리하라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. 좀 상반된 얘기 같은데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런데 그동안 체중계를 멀리하라고 했던 것은 몸무게 뭐 1kg, 2kg 이런 숫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. 제가 오늘 매일 체중계에 오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. 네. 체중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재면 자신의 신체 상태를 더 자각할 수 있고 먹는 음식, 운동, 생활 습관을 한번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. 네. 실제로 한 연구에서 성인 1041명의 1년간 체중을 재는 습관과 체중 변화 간의 관련성을 분석해봤는데요. 네. 체중을 일주일에 한두 번 재거나 그보다 안 재는 사람들은 체중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거의 매일 체중을 재는 사람들은 자기 체중의 약 1.68배 정도가 빠진 것으로 그러니까 체중을 매일 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자기 관리,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사실은요. 네. 저도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체중을 재고 있거든요. 아, 그러세요? 근데 남편이 그걸 보면서 체중계 고장난다고 도망간다고 하도 잔소리를 해가지고요. 뭐 그러면 이제 저도 당당해질 수 있겠네요, 정말. 이야, 그래서 그렇게 날씬하신가 봐요. 감추고 있잖아. 자, 계속해서 다이어트 성공 습관입니다. 두 번째인데요. 조희경 선생님 어떤 걸까요? 네,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습관 두 번째는요. 이것 앞에서 먹기입니다. 뭔지 아시겠어요? 날씬한 친구 앞에서 먹기. 네,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. 냉장고 앞에다가 날씬한 사람들의 사진을 붙여놓고 먹으면요 좀 덜 먹는데요. 네, 그래서 날씬한 친구 앞에서 먹으면 조금 덜 먹지 않을까. 근데 항상 친구가 있진 않으니까요. 네. 정답은 바로 거울 앞에서 먹기. 거울 앞에서요? 거울 앞에서요? 이 거울 앞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실제로 연구가 있는데요. 이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18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거울이 있는 방과 없는 방에 들어가게 한 뒤에 이들에게 초콜릿 케이크를 주고 맛을 평가하게 해봤습니다. 네. 그 결과 거울이 없는 방에서 먹은 학생보다 이 거울이 있는 방에서 먹은 학생의 초콜릿 케이크 맛 점수가 더 낮았다고 합니다. 이 초콜릿 케이크처럼 살이 찔 수 있는 음식을 먹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꼈고요. 음식에 대한 만족도나 풍미가 떨어져서 음식을 덜 먹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때문에 살을 빼려면 거울 앞에서 먹기를 추천드립니다.